오늘 감상하실 작품은 바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입니다. 집시 여인 카르멘과 도노세의 치명적 사랑이 이 오페라의 아주 극적인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도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비제의 음악들, 비제가 정말 이 작품을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도록 비제가 그동안 작곡했던 수많은 음악적인 경험들과 역량이 응축되고 축적돼서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나온 작품이 바로 카르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